안녕하세요. 분당이 사는 모든 스튜디오너 분당프로도 인사드립니다. 과거 분당프로도는 펜웨이라는 디지털 계기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제품이죠. 미키마우스의 귀 모양처럼 깜찍하고 굉장히 팬시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었는데요. 이 디지털 계기판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언급을 드렸던 한쇼라는 브랜드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모델3의 보조 스크린이라는 자리를 두고 이 두 큰 브랜드의 박빙의 대결을 예고했었는데요. 분당프로도는 당시에 펜웨이의 미키마우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이쁜 인상이었지만 테슬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에는 이 한쇼의 제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쇼의 제품이 드디어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계 대상으로 딱 두 개가 출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대는 벌써 미국의 테슬라 유튜버인 아이원 테슬라라는 분에게 한 대가 이미 갔고요. 관련 영상은 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테슬라 유튜버 아이원 테슬라 분께서는 모델 Y에 해당 제품을 장착하여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한국에서는 분당프로도가 영광스러운 리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딱 저 혼자만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모델 S와 X와 같은 느낌으로 모델 3와 Y를 운전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고요. 안전 교통 정보와 차량의 상태를 전방 주시하면서도 볼 수 있는, 즉 안전주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보조 스크린입니다. 게다가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만큼 지도만 티맵인 반쪽짜리 테슬라 내비가 아니라 진짜 티맵과 카카오 내비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쇼의 디지털 보조 스크린,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출시가 아직 안 된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 차에 직접 장착하진 않았고요. 수입사의 데모카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제가 시승한 차는 모델3지만 모델Y에도 문제없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함께 테스트 기회를 얻은 미국 유튜버분은 모델Y에 장착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송풍구 쪽에 장착이 되어서 냉난방에서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건 펜웨이 미키 계기판 대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매우 튼튼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체 내장 스피커도 있고 USB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의 베젤이 좀 넓어서 아쉽지만 핸들 사이 공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큰 것도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화면이 가리는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역시 저는 미키의 제품보다는 이 한쇼 제품이 더 테슬라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 메인 스크린과 짝을 잘 짓고 있다는 느낌이고, 최근 모델 S나 X의 리프레쉬로 이슈가 되었던 요크 스티어링을 만약에 모델 3에 달면 더 잘 어울리겠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모델 S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기본 화면을 시작으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나 X처럼 중앙에는 차량 상태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우측에는 시계와 타이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좌측에는 스크린의 다양한 기능들로 진입할 수 있는 컨트롤 메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작은 보시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지만 평소에 잘 사용할 일이 없는 핸들의 오른쪽 컨트롤 휠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메뉴관 이동이 가능하고 오른쪽은 선택, 왼쪽은 뒤로 가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BMW의 센터 콘솔 조그 다이얼로 카플레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한쇼 디지털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바탕의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카플레이 연동 어플리케이션으로 애플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저는 아이폰 사용자인 만큼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테스트하였지만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플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크롬도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우측에 USB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담아오면 이 비디오 앱을 통해서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주행 상태에서도 아마 재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커넥티비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슈퍼차징을 하거나 할 때 넷플릭스 대신에 영상이나 드라마를 시청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았습니다. 기본 기능 중에서는 이렇게 스크린을 오프시키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그다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지만요. 스크린의 기본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기판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좌측은 주행 속도,
측은 모토의 온도와 마력을 모니터링 해줍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3는 퍼포먼스 트림인데요. 수입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480마력까지 모니터링이 잘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런 전통적 방식의 오도미터에 대해서는 전 테슬라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장착하게 된다면 이 오도미터는 끄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에 주행 속도까지는 충분히 나오니까요. 물론 오도미터를 같이 보시길 원할 경우에는 카플레이 상태 위로도 계기판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배치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 카플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처음 탄 후에 카플레이를 실행을 하면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시간이 잠시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카플레이 메인 화면이 뜹니다. 아, 뭔가 감동적인데요? 자동차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테슬라와 애플의 카플레이의 만남을 지켜보는 느낌이 뭔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좀 걱정은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카플레이는 매우 자연스럽게 잘 구동이 됩니다. 전화, 메시지, 팟캐스트, 음악 등 아이폰의 핵심 피처 앱들도 문제없이 잘 구동이 되었고요. 이 전화나 음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 스피커로 연동되어 재생이 되었습니다. 멜론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잘 재생이 되죠? 재미있는 점은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도 카카오 앱이나 팀 앱을 튼다면 안내 멘트는 이 디스플레이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별도의 스피커로 출력이 됩니다. 테슬라 스피커는 음악만 잘 나오고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 안내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죠. 과거 기름차를 타던 시절에 팀 앱을 보통 썼을 때를 생각해보면 안내가 나올 때 음악 소리가 죽거나 혹은 조정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었는데 이런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애플 카플레이로 카카오 내비를 구동하고 테스트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켜진 카카오 내비나 팀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의 내용이나 정보는 폰으로 쓰는 것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내비앱을 쓰지 않고 테슬라의 순정 내비를 고집해왔었는데 이렇게 카플레이가 구동된다면 테슬라 내비를 이제는 더는 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느린 옛날 지도의 테슬라 내비도 이제 안녕이네요. 카플레이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UI이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비 앱과 음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멀티 레이아웃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비 앱을 터치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길 안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쓰실 때와 마찬가지로 내비를 일단 켜둔 상태면 내비 앱을 백그라운드로 배치하고 다른 앱들을 띄우셔도 내비의 안내 방송은 사운드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주행 화면 상태로 달리면서도 내비 안내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리뷰했던 미케의 경우는 전통적인 자동차에서의 계기판을 사용하는 느낌 그런 경험을 제공했었다면 이 한슈의 경우는 뭐랄까요? 모델 S와 같은 느낌입니다. 전통적인 계기판보다는 테슬라의 경험이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인 UI에서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상태, 그리고 가속, 회생 제동 모니터와 함께 출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실 경우에는 오도미터를 같이 배치해서 볼 수 있고요. 오도미터 외에도 하단의 기어 상태라던가 주행거리와 같은 기본 정보들도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인 만큼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오도미터 디자인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테슬라스러운 디자인으로 개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완의 느낌이 나네요. 아직은 베타 버전인 만큼 자잘한 소프트웨어 버그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확인한 것은 심각하진 않지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상해의 타임존으로 고정되어 있는 버그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차량에 세팅된 색깔 컬러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정식 출시 때는 수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큰 걱정을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쇼의 디지털 보조 스크린은 3월 중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옵션으로는 안정적인 내비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체 GPS 모듈과 전방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방 카메라의 경우는 정확한 목적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블랙박스를 지원하는 기능이라던가 원격 모니터 같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의 출시 가격은 59만 9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옵션 항목은 아직 미정이고요. 물론 기본 가격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미키 계기판보다는 10만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의 연동의 가치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구미가 확 당기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미키와 한쇼, 박빙의 이 대결, 분당프로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한 쇼로 결정했습니다. 빨리 정식 출시가 되는 3월이 오기를 기다려야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댓글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따뜻한 댓글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조가 분당 프로도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 오바웃 테슬라 모델 3 분당 프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